서명이 필요한 중요한 문서 매번 프린트해서 서명하고 다시 스캔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매크로의 PDF 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PDF에 전자 서명하고 공유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급하게 이동 중이거나 데스크탑에 접속이 어려울 때 매크로의 모바일 앱으로 PDF에 직접 사인을 그리거나 종이에 작성한 서명을 전자 서명으로 변환 후 문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바일에서 매크로의 PDF 서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매크로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직접 서명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매크로의 앱을 실행해주세요. PDF 서명을 진행한 문서를 열었다면 서명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에서 서명 추가를 선택해볼게요. 이제 나의 서명 추가 창이 열리면 그리기 탭을 클릭해주세요. 화면에 직접 자필 서명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성됐다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PDF 문서 위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서명이 삽입됩니다. 필요에 따라 서명 박스 모서리 핸들을 이용해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이에 서명한 사인을 전자 서명으로 변환해서 PDF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흰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주세요. 다시 애크로뱃 앱을 열고 서명을 추가할 문서 툴바에서 펜 아이콘 모양의 서명 버튼을 탭하고 서명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카메라로 촬영 옵션을 선택하고 종이에 서명한 사인을 최대한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게 촬영해주세요. 촬영이 끝나면 사진이 자동으로 서명으로 등록됩니다. 서명의 크기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터치해서 정밀하게 옮길 수 있어요. 서명이 완성됐다면 상단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제 종이에 직접 쓴 내 사인을 디지털 문서에 깔끔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PDF 서명 툴은 단지 전자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드를 삽입해 PDF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필드를 활용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넣고 스탬프 필드를 추가해 인관과 도장 등을 여러 페이지에 빠르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에서 매크로의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한 PDF 서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의 PDF에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